여러분 안녕하세요. 병의원 세금 5분 특강 이은지 세무사입니다. 홍 원장 절세 박사되다 오늘의 주제는요. 성실 신고 대상자가 되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고 하던데요. 라고 합니다. 자, 성실 신고 대상자가 되면 왜 세금을 많이 내야 할까요? 우선 우리가 그 병의원의 경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수익 금액이 5억 원 이상이 되면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가 되는데요. 매출이 크기 때문에 성실하게 그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라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. 그럼 그 성실하게 신고를 했냐라는 거를 누구한테 확인을 받아야겠죠? 그래서 세무사가 이 사람은 소득세 신고서를 법에 맞게 성실하게 잘 작성하였습니다라고 검토를 해서 확인을 해줘야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업무와 무관한 그런 경비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. 정말 우리가 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이 정말 딱 제대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.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아무래도 비용을 막 넣지 못하게 되니까 소득이 올라가게 돼서 소득세가 많이 나올 수 있는데요. 하지만 우리가 성실신고 대상자라고 해서 무조건 세금이 많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. 법적 지출 증빙만 잘 챙기면은 절세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사업과 관련된 지출되는 그 비용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나 그리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시거나 현금 영수증을 꼭 수취를 하시면은 지출되는 그 비용에 대해서는 모두 다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이제 비용 처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. 우리가 이제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하긴 했는데 적격 증빙을 수취하지 못하면 가산세 2%의 부담이 있고 또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았다라고 또 보여질 수가 있으니까 무조건 법적 지출 증빙 영수증을 꼭 챙기시고요. 그리고 직원의 그 인건비 신고를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셔야 돼요. 네트급여 제도일 때와 그 그로스 제도일 때그 절세 효과를 따져보면은 직원이 그실 지급액이 200만 원일 때 네트급여 제도로 이제 200만 원 신고할 때와 그로스 제도로 그 세후 지급액이 200만 원이라서 세전 급여를 230만 원으로 신고했을 때에 그 원장님의 그총 실질 그 현금 부담액을 따져보면은 원장님한테 절세 효과까지 따져봤을 때한 직원 한 명당 월 20만 원씩 이익이 되세요. 이득이 되시니까 이거 직원 5명이고 1년을 이제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인건비 신고를 했을 때 1년 동안 1,250만 원 내에 우리 그 절세 효과가 있으니까 꼭그 직원들의 그 급여 인건비는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. 그리고 복리후생비, 차량유지비, 경조사비 등의 이 지출 영수증. 특히나 경조사비는 우리 청첩장이나 뭐 초대장 이런 거잘 챙기시고, 그리고 차량유지비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차량 운행일지 꼭 쓰셔서 비용 인정을 좀 많이 받아야 합니다. 그러면 이렇게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들은 할게 너무 많고 세금 부담도 많으니까는 너무 불공평하다라는 이 우려가 있으니까 법에서 또 이런 사업자들이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한테 드는 특혜가 있는데요. 자, 성실신고 확인 비용 세액 공제가 2018년부터 인상이 되어서 한도 지방세 포함 132만 원까지 소득세에서 세액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. 자, 그 성실신고 확인 비용 세액 공제는 우리가 종합소득세 그 신고 수수료 조정료라고 하죠. 조정료와는 또 별도로 그 확인서를 작성하는 비용이 또 드는데요. 납세자한테 그 납세 협력 비용을 부담시키는 그 요인이 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이 부분은 좀 나라의 그 세금으로 이제 충당을 시켜주겠다라는 의미로 세액 공제를 해주는 거고요. 일반 사업자들은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 공제가 안 되지만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의료비와 교육비를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.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도 1개월 연장이 됩니다. 그러면 우리가 성실신고 확인 비용을 지출했을 때 조정료도 별도로 내고 성실신고 확인 비용도 별도로 내야 되는데 이거 너무 납세자한테 부담이 큰거 아니냐. 국세청에서 실질적으로 세무사한테 세무조사에 준하는 그 용역을 이제 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. 그래서 이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는 거예요. 성실신고 확인 비용이 200만 원 정도 들어가면은 실질적인 부담액은 절세 효과까지 고려를 했을 때 마이너스 22만 원 정도 나오고요. 성실신고 확인 비용이 30만 원
300만 원일 때 실질적인 그 부담액은 33만 원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 공제가 있는 경우에 그 우리 소득세 부담액은 더 줄어들겠죠. 이렇게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법적 증빙과 인건비 신고 제도만 잘 지키셔도 충분히 우리가 소득세 부담액을 많이 줄일 수 있으니까 이 점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이상 이은지 세무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